안녕하세요. HDVR입니다. 오늘은 여러 개의 파노라마 이미지 바닥에 한 번에 로고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파노라마 이미지 바닥에 이와 같이 로고를 집어넣는데 하나씩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개의 파노라마 안에 로고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로고 크기는 현재 열려져 있는 파노라마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파노라마 이미지가 크면 로고 이미지도 좀 더 커져야 되는 거고요. 파노라마 이미지가 작으면 그만큼 로고 이미지도 좀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파노라마 이미지에 적당한 크기의 로고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포토샵 그리고 KR 파노에서 제공하는 KR 파노 툴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업을 할 것입니다. 자, KR 파노 툴을 보시면 V2어 에디터라는 게 있고 또 옆에 컨버터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360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떨어뜨리면 6장의 이미지로 잘라주거나 또는 잘라진 6장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여기다 떨어뜨리면 하나의 360 이미지로 변환시켜주는 툴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일단 파노라마 이미지를 6장의 이미지로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는 파노라마 이미지는 사이즈가 전부 다 6000에 3000으로 제가 다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파노라마입니다. 동일한 파노라마 이미지 안에 로고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파노라마 이미지는 전부 다 동일한 크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하나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선택해서 KR 파노 툴에다가 떨어뜨려 6장의 이미지로 쪼개 보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여기에 같은 폴더에 이렇게 6장의 이미지로 잘라집니다. 그래서 6장의 이미지로 잘라졌으면 이 잘라진 이미지를 다 선택해서 6개를 선택해서 자 6개로 잘라졌죠. 큐빅으로 그거를 준비된 노고가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건 노고고요. 요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노고고 지금 이렇게 6장의 이미지로 잘라졌죠. 우리는 바닥에다가 노고를 집어넣을 예정이기 때문에 요 바닥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불러옵니다. 포토샵으로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리고 바닥에 채울 로고를 불러옵니다. 자, 우리가 요 로고를 사용을 할 건데 요 로고를 바닥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A에서 다 선택한 다음에 카피를 해서 컨트롤 C에서 카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요걸 이제 포토샵의 패턴으로 등록을 할 건데 쓸데없는 부분을 일단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검은색으로 칠을 합니다. 검은색으로 이미지를 칠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합칩니다. 플랫 이미지에서 하나로 합친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바닥 이미지가 이렇게 저장이 됐겠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닫습니다. 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를 포함한 6개의 큐빅 이미지를 다시 6000에 3000 피셀인
360도 이미지로 변화를 합니다. 자, KI 파노 툴로 다시 돌아와서 여섯 장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여기다 그러면 하나의 스피어 이미지로 변환이 됩니다. 여섯 개 이미지가 합쳐져서 원래 이미지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걸 다시 포토샵으로 불러옵니다.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자 지금 바닥 지금 노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일부러 여기 검은색으로 채운 거는 얘를 불러온 다음에 레이어에서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미지 되는 영역을 선택해서 지워줍니다. 투명으로. 그 다음에 마술봉 있죠. 마술봉. 예. 매직 원드 툴, 마술봉 툴 갖고 검은색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클릭하는데 여기서 컨티뉴어스를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클릭하면은 그러면 이 검은색 영역만 선택이 됐겠죠. 다시 지워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밑에 바닥 노고만 남겨놓고 파노라마 이미지를 전부 다 지워주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투명하고 바닥 노고만 남아있는 전체의 파노라마 이미지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A에서 전부 다 선택합니다. 컨트롤 A에서 전체를 다 선택해요. 그 다음에 에디터에서 얘를 패턴으로 지정을 합니다. 디파인드 패턴. 그래서 이름은 이 로고 이미지를 우리가 파노라마 이미지마다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별도로 만들어져서 사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제가 이미지 해상도가 파노라마 이미지 해상도가 6000에 지금 3000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제가 6000으로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2000에 6000짜리 파노라마 이미지를 쓴다. 그러면 12000에 6000 파노라마의 크기에 맞는 로고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6000짜리 요 로고를 만약에 12000짜리에다 쓰면은 로고가 작아집니다. 작아지기 때문에 생각대로 덮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파노라마 이미지 사이즈에 맞는 로고를 만든 다음에 지금까지 진행한 작업을 해서 그것을 패턴으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 개 만들어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내가 만약에 파노라마 이미지를 여러 종류를 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이즈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파노라마가 6000짜리 파노라마 이미지를 쓰는 거니까 이름을 6000으로 해서 등록을 할게요. 이렇게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게 패턴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얘는 닫아줍니다. 닫고 저장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노라마 작업을 하고자 하는 파노라마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얘를 포토샵으로 엽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액션을 만드는 거예요. 액션 포토샵 액션을 가갖고 마이 액션 부분에 여기서 요걸 눌러서 상단 메뉴를 눌러서 New 액션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마이 액션 폴더 안에 지금 새로운 액션을 만드는 거예요. New 액션을 눌러서 액션 이름을 바닥 노고 넣기 바닥 노고 넣기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액션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고도 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디트에서 이제 액션이 기록되기 시작하죠. 에디트에서 P를 선택합니다. P. 그러면 이렇게 P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패턴을 선택. 아까 패턴을 등록했죠. 패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패턴 요 창을 눌러서 여기서 등록한
요 패턴을 선택합니다. 패턴의 보기 형식은 요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여기서 뭐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스몰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6000으로 돼 있고 그쵸? 우리가 아까 등록한 거. 그리고 이름 말고 썸네일 이미지를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쓸데없는 패턴을 지우고 싶다 그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딜리트 패턴을 누르면 됩니다. 어쨌든 패턴 관리는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요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패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아까 등록한 6000짜리 패턴을 등록했죠. 요걸 OK 누르면 그러면 바닥에 녹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파일하고 세이브 해주세요. 세이브. 저장됐죠? 그 다음에 닫아요. 자, 닫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액션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액션은 이제 중지를 해야겠죠? 중지를 합니다. 자, 액션이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변화된 걸 보면, 열어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현재 이렇게 만들어진 액션을 갖고 배치로 돌려서 현재 여기 있는 모든 18개의 파노라마를 모두 다 바닥을 한꺼번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방법은 일단 이 폴더의 디렉토리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요. 이 폴더까지의 디렉토리를 다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에 보면은, 파일 메뉴에 보면은, 오토매틱이라는 게 있어요. 오토매트. 여기에 배치라는 게 있죠. 배치. 배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액션은, My Action 폴더에, 그쵸? 여기, My Action 폴더에 지금 만들어 놓은 액션이 바로 이겁니다. 바닥 로고 넣기. 거기에 바닥 로고 넣기를 선택하고, 그쵸? 소스는 이제 폴더로 해서, 그러니까 이 액션을 사용할 소스가 뭐냐? 이 폴더를 지정을 하면은 여기 들어있는 모든 이미지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폴더로 선택한 다음에 이걸 클릭해서 디렉토리 아까 제가 복사했죠? 여기서 여기 복사한 요거 디렉토리를 그러니까 요 디렉토리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면 그러면 요 폴더의 디렉토리가 여기에 표시가 되죠. 그리고 액션을 바닥 놓고 넣기로 하고 OK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OK 누르면 그렇죠? 하나씩 이렇게 로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현재 폴더에 들어있는 모든 파노라마 이미지에 자동으로 바닥 로고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걸어놓고 식사하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와서 보면 다 작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17, 17, 18개. 다 됐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여기 파노라마 이미지. 지금 아까 로고가 다안 들어 있었는데 확인해 보면. 자, 로고가 다 바닥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한 번에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뷰어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안에 로고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열어볼까요? 다른 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시면 뷰어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모든 파노라마에 한꺼번에다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죠.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 일단 바닥에 로고를 집어넣을 수 있는 로고를 먼저 준비해야 되겠죠. 이렇게 로고를 적당한 로고 사이즈를 준비를 합니다. 로고를 편집하는 거는 일단 그 케어파노 툴로 케어파노 툴로 여러분들이 렌더링한 PTGI로 렌더링한 이미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큐빅으로 만든 다음에 6장의 큐빅 이미지에서 바닥
바닥 부분을 포토샵으로 갖고 온 다음에, 바닥 부분을 포토샵으로 갖고 온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노고 사이즈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노고로 이렇게 저처럼 노고를 이렇게 별도로 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노고를 6장의 이미지에다가 합성을 해서 이것처럼 바닥에서 집어넣은 다음에 위에 파노라마 이미지는 다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해당 파노라마 다시 다 선택해서, 얘를 패턴으로, 디파인드 패턴에서 패턴으로 등록한 다음에, 등록된 패턴을 파노라마 이미지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때 대표적인 파노라마 이미지를 끌고 와서 집어넣으면서, 액션을 이렇게 먼저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액션을 만들고 나면, 그렇게 만들어진 액션 갖고, 배치 파일로 폴더를 지정해서 돌리게 되면 자동으로, 한 번의 액션으로, 모든 파노라마 이미지에 바닥 노고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